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타란툴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타란툴라를 1차 산란, 2차 산란, 4차 산란까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앙컷에게 영양식을 먹이면서 충분한 휴식을 두고 제가 계속 집중해서 해봤는데요, 결국 5차 산란 때 산란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었던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끼들이 염만하고 굉장히 작고 같이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타란툴라는 이게 여러 마리가 모여서 만든 거미줄을 콜로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유체들이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집갈이를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땅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자, 보러 갑시다. 짜잔, 바로 이 사육장 안에 그 어마어마한 블루바분 새끼들이랑 어미랑 같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거미줄 사이사이에 새끼들의 그 탈피 껍질이 있습니다. 탈피 껍질이 있고요, 지금 거미줄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10마리에서 20마리의 새끼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걸 해체를 해야 돼요, 아쉽게도. 근데 어미랑 새끼랑 분리를 할 뿐이지 새끼들은 단체로 사육할 예정입니다. 자, 애들이 아마 여기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좀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어미가 나와서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핀셋으로, 자, 핀셋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와, 저기 안에 굴이 있다. 찾았어요. 와, 잘 안 보이네. 자, 어미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있어요. 자,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해체를 해서, 와, 지금 저기 안에 보면은 애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와, 자, 여기 엄마가 있고요, 애기들은 지금 여기 아래로 지금 들어갔는데 막상 빼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다 보니까, 한 마리면 집중해서 빼면 되는데 여러 마리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자, 후다닥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자, 야, 미안하다,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나왔다. 와, 저기 안에 있다. 새끼들 저기 안에서 엄마가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진짜 이쁘죠. 앞발이 파란 색깔이고 등이 하얀 색깔인데, 사실 발색이 어미가 새끼들 돌보면서 솔직히 이쁜 편은 아니지만, 와, 다시 들어왔어. 이쁜 편은 아니지만 타란툴라 중에서는 저는 제일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미를 격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네요. 새끼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잘못하면 애기들이 다칠 것 같고, 아니면 어미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자, 짜잔. 와, 그래도 어미가 마음을 알아줬는지 순순히 들어와 줬습니다. 암컷을 포획하였습니다. 우리 암컷 친구는 좀 있다가 제가 진짜 이쁜 집을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 새끼들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와, 아, 저기 안에 있다. 오, 애기 저기 짱 많아. 오, 잠깐만요. 오, 저기 안에 애들 있어요. 와, 자, 저기 안에 보시면은 안에서 애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새끼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선은, 와,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애도 있구나. 우선은 제가 한 마리씩 옮기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통에다가 한 마리씩 제가 우선은 여기다가 바로 옮겨볼게요. 아, 어렵다 진짜. 아이고. 이게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와, 여기 있죠? 여기 두 마리 있죠? 지금 예상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에서 20마리 사이가 나오고 있는데, 집을 부시는 거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새 집으로 이사해서 영양식도 주고 잘 적응하게 해주고 좀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네가 숨느라 바닥에 들어가 있네요. 야야야야야, 야, 안돼.
아, 됐다. 들어갔죠?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땅속에 붙여 있었어요. 와, 20마리가 넘겠구나. 되게 살살살 해야 됩니다. 타란툴라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살살살살 해줘야 돼요. 아, 여기 있다. 또 찾았어요. 여기. 야, 나와. 자, 또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요. 지금 대략 20마리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와, 예전에 진짜 콩알 좁쌀만 했었는데 지금 손가락을 보시면 약 2cm 가량 또는 1cm 가량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을 새로 꾸며줄 집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 집인데 사실 꾸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코르크 튜브와 코코넛 은신처 그 다음에 테에 물그릇을 뒀는데요. 이 친구들은 거미줄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우선은 이 통을 해서 사이즈가 한 5cm, 한 마리당 한 4cm, 5cm까지 커질 때 동안 여기서 20마리 가량을 합사를 해서 키울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해외 사진들을 보면은 이 사육장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사육장을 계속 사이즈에 따라서 옮겨줄 건데요. 옆에 사육장에 적응을 하고 단체 사냥을 하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한 마리씩 한번 누면서 몇 마리인지 한번 세봐야겠네요. 와, 여러분 여기 안에 24마리씩이나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두 마리가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아, 이거 미안하네. 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탈피하고 있는 친구가 상처를 입었어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 다리 하나를 치료를 자기 스스로 잘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미안하다. 제가 다른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아쉽게도 탈피를 하려는 중이었는데 제가 잘못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잘 적응해주거나 탈피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탈피를 다 했습니다. 탈피를 다 했는데 제가 잘못 건드려서 다리 한쪽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 제가 24마리인가 23마리의 생명을 집으로 옮겨 주려다가 지금 두 마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블루바분 사육장을 헐레벌떡 당황하면서 저도 옮겼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사육장에 적응을 하고 콜로니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 놓으면 제가 나중에 단체 사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제가 모든 23마리, 24마리 모든 친구들이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요. 지금 친구들이 여기 다 숨었어요. 아마 각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집을 찾아서 이제 거미줄을 칠 겁니다. 위험한 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적응해 주리라 믿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